가덕도 신공항 건립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신공항 조기 개항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설계비와 보상비, 공사 착수비 5,363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 신항과 김해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1,553억 원과 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 100억 원 등 부산 주요 현안 18개 사업에 모두 8,87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